네, 안녕하세요. 이번 섹션에는 이전까지 배웠던 부트스트랩의 기본 레이아웃과 컨텐츠 클래스를 바탕으로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많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웹사이트를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미리 만들었던 웹사이트를 살짝 구경하면서 어떤 기능과 효과가 있는지, PC와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웹사이트인데요. 먼저 메인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상단에 있는 메뉴인데요. 이것은 부트스트랩의 내부바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커스터마이징에서 배경색을 검은 투명색으로 했고, 화면을 스크롤해서 내려가면 좀 더 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겁니다. 좌측 로그에 마우스를 갖다 대어보면 이렇게 툴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메뉴들이 보이는데 폰타 우썸의 아이콘을 추가했고요. 자, 세 번째 페이지라는 메뉴는 부트스트랩의 드랍다운을 이용했습니다. 대신에 프로젝트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드롭다운 방식이지만 여러 하위 메뉴가 이미지와 함께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메가 메뉴라고 하는데요. 보기 더 좋은 듯 합니다. 이런 메뉴들은 모바일에서 보면 오른쪽에 토글 아이콘이 나타나고 이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들이 수직으로 일렬로 보입니다. 드롭다운은 모바일에서는 심플한 것이 좋으니까 메가 메뉴를 단순 부트스트랩의 드롭다운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되게 했습니다. 자, 여기 콘택트 메뉴는 문의 상단 메뉴인데 클릭하면 부트스트랩의 모달 창이 나타나면서 이름이나 내용을 입력하고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인풋폼을 좀 변경해서 좀 더 보기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인데요. 이 부트스트랩의 카로제 슬라이드 컴포넌트를 이용했습니다. 보시면 바깥에 다소 흐린 슬라이드 이미지가 있고 그 내부에 더 선명한 슬라이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 슬라이드로 들어갈 텍스트도 보이고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가전회사에서 만든 OLED TV 광고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모바일로 줄여보면 이런 이중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흐린 이미지 배경만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웹사이트에서 일종의 피처 섹션인데요. 세 개의 컬럼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입체감 있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부트스트랩의 카드 기능을 이용한 파트입니다. 역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스무드하게 볼록 튀어나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나 포스트로 갈 수 있고요. 모바일로 줄여보면 하나의 컬럼으로 레이아웃이 반응적으로 바뀝니다. 다음은 갤러리 파트인데요. 자, 이미지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미지 오버레이 되어서 텍스트나 링크가 보이고 이것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나 포스트로 이동합니다. 물론 반응형이고요. 자, 다음은 메인 페이지에 최신 포스트 몇 개가 보이게끔 만든 최신 포스트 파트입니다. 좌측 두 개는 부트스트랩 카드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우측에는 부트스트랩 리스트 그룹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반응형입니다. 자, 맨 아래는 푸터고요. 3단이지만 모바일에서는 1단으로 바뀌고 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PC에서 보이는 가운데 컬럼의 페이지 사이트맵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자, 아래 소셜 네트워크 연결도 가능하게 했고요. 우측에 탑 버튼을 누르면 스무드하게 상단으로 스크롤 업 됩니다. 다음은 인트로 페이지입니다. 회사나 기관 혹은 개인을 소개하는 페이지인데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큰 배너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것은 부트스트랩의 전보트론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 가로선이 나타나면서 내용이 더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부트스트랩의 클랩스 기능을 이용한 겁니다. 아래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프로필 사진과 이력 그리고 양력 등을 적을 수 있게 했고요.
방송 출연한 경우가 있다면 그 출연 영상을 이렇게 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유튜브에서 링크 시켜봤습니다. 그 아래에는 회사의 이념이나 양력 등을 담은 파트인데요. 배경 이미지가 패럴렉스 되고요. 그 속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좀 더 어두워져서 텍스트가 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했습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부트스트랩의 내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탭 섹션에는 회사 구성원의 사진과 설명이 있고 두 번째 탭 섹션에는 회사 풍경 사진이 보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트랜스폼 효과가 생기고요. 자, 이미지 하나를 클릭하면 라이트박스 효과가 나타납니다. 좌측, 우측 이미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에는 자주 묻는 질문, 즉 FAQ인데요. 부트스트랩의 콜랩스 중에서 아코디언 컴포넌트를 이용했는데 디자인은 좀 커스터마이징 했습니다. 아래는 지도 파트고요. 자, 배경에 지도가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찾아오는 방법이나 전화번호, 주차장 안내 설명이 나타납니다. 자, 가운데 플래그 아이콘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렇게 팝업처럼 설명과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구글 맵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여기 페이지 메뉴를 드롭다운해서 서브페이지를 하나 클릭하면 페이지가 보입니다. 상단 배너가 보이는데요. 이건 역시 부트스트랩의 점퍼트론 컴포넌트를 이용했는데 인트로 페이지와 다르게 텍스트 부분을 가운데로 위치하고 또 주변에 검은 박스로 텍스트가 좀 더 가시성 있게 했습니다. 본문은 좌측의 메인 섹션, 우측의 사이드 섹션으로 구분했고요. 전체는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서 약간 입체감 있게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자, 본문에는 제목, 텍스트, 이미지가 있겠고요. 페이지 로드되고 스크롤함에 따라서 이미지가 좌우측에서 슬라이드인 되도록 했습니다. 이건 wow.js를 이용한 건데요. 자, 이 웹사이트 전반적으로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정해 봤습니다. 본문의 아래에는 부트스트랩의 얼럿 박스가 있고 고표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이건 부트스트랩의 얼럿을 변형 없이 그대로 이용한 거고요. 자, 우측 사이드바에는 부트스트랩의 리스트 그룹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페이지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종의 위젯으로 찾아오는 법, 전화 관련 내용, 개인정보라든지 법적 안내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박스를 만들어 봤고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배경이 조금 더 진해집니다. 본문 아래에는 우리 회사와 접촉하는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박스고요. 전화나 카톡, 지리적 랜드마크 등의 설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블로그 페이지입니다. 역시 상단에 점포트론을 이용한 탑 배너 이미지와 제목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바로 아래 컨택트 버튼이 있어서 이것을 클릭하면 상단 컨택트 메뉴를 누를 때와 같이 모달이 나타납니다. 이건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그 아래에는 좌측의 포스트 슬라이드, 크라우젤 슬라이드를 이용한 거고요. 우측에는 부트스트랩의 카드를 이용한 포스트 안내입니다. 포스트는 카테고리나 태그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나 우측의 카드 방식의 포스트 안내에는 특정 카테고리만 반영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은 물론 PHP나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다이내믹한 웹사이트를 만들 때 별도로 코딩을 하면 될 겁니다. 자, 모바일로 줄여보면요. 우측에 포스트 카드들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예, 아래에는 포스트가 나열됩니다. 부트스트랩 카드 기능을 이용했고요. 맨 아래에는 페지네이션을 부트스트랩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측 사이드바에는 역시 부트스트랩 카드 컴포넌트를 이용한 최신 포스트 박스고요. 그 아래는 부트스트랩의 내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인기 포스트와 이벤트 포스트가 표현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포스트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클릭하면 포스트 페이지로 가는데요. 역시 상단에 점포트론이 있고 아래에 부트스트랩의 브레드크롬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포스트의 대표 이미지나 특성 이미지가 보이고, 자, 우측에는 포스트 요약 글이나 세컨드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래에는 포스트에 대한 저자, 날짜, 카테고리, 태그, 좋아요 버튼 등이 들어가는 메타 탭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원컬럼으로 했는데, 폭을 좀 좁게 하기 위해서 이 부트스트랩의 옵셋 클래스를 이용했습니다. 자, 모바일로 줄이면 이 옵셋은 해제되도록 했고요. 콘텐츠 중에 팝오버나 툴팁이 보이고요. 역시 이미지들은 스크롤에 따라 슬라이드인 됩니다. 중간에 부트스트랩 텍스트 중에 인용 텍스트 형식인 블록 코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도 가능하고요. 테이블, 표 기능 역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래에는 저자 안내. 그 아래에는 부트스트랩 미디어 오브젝트를 이용한 댓글 모습입니다. 맨 아래에는 댓글을 추가할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고 서브밋 버튼도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요. 하나의 포스트에 카테고리가 동일한 연관 포스트를 표시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련 포스트를 편리하게 보게끔 유도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부트스트랩의 이미지가 포함된 카드 컴포넌트를 이용했는데 이미지 부분은 조금 커스터마이징 했습니다.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약 페이지입니다. 심플하게 만들었고요. 상단 탑 배너 있고요. 여기 우측에는 메일 양식대로 작성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부트스트랩의 인풋 컴포넌트고요. 우측 사이드바에는 전에 페이지 템플릿에서 보던 안내 위젯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하단에는 지도만 있고요. 네,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거의 모두 부트스트랩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또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지만 부트스트랩 컴포넌트를 거의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자, 물론 이 웹사이트는 프론트엔드 웹사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류를 스태틱 웹사이트, 즉 정적인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한번 웹디자인이 완성된 웹사이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관리자가 편하게 컨텐츠를 마음껏 올릴 수 있게 다이나믹한 웹사이트가 되어야겠죠. 자, 다이나믹한 웹사이트 구현은 여기에서 워드프레스 같은 제작 도구를 이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프로젝트 인트로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메인 페이지, 그 중에서 내비게이션 메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봅니다.